요나서 4장. 자, 니느웨 사람들이, 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살아도, 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 요나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보내셨구나. 그거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게 3장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절. 뭐라고요? 요나가 열받았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했습니다. 배터리. 오케이.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 이야,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적용하기가 싫어. 자기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받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싫어. 여기에 심히 싫어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그거는, 이거는 전적으로 틀렸다. 그렇게 생각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이 니느웨 이 자식들을 구원하시나? 이제 요나는 민족적으로 어떤 민족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민족적 그 선민 의식이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온 세상에 우리 유대인만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백성은 우리밖에는 없다. 그러면서 왜 예수를 죽였죠? 유대인들이? 그런 우리들인데, 이 예수는 와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요? 예,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여리고 사람 세리, 예? 아, 누구예요? 예, 삭개오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 여리고 사람. 여리고 사람인데, 또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싫어하는 세리입니다, 세리. 예. 세리는 세금 거두는. 누구를 위하여 세금을 거둬요? 로마 정부를 위하여.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요. 자, 그래서 이 요나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니느웨 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다. 이거는 자기 자존심이 뭐예요? 너무 상해. 이거는 자기가 유대인인데, 이거는 유대인적인 어떤 특권 의식이 안 맞아. 그렇죠? 자기도 결국 누구 차원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개라고 불렀던, 예? 개라고 불렀던 이방인 수준으로 자기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어떤 마음이에요?
자존심이야. 유대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선민이야.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주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했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그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는 거죠.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보니까 이 사람은 뭐 선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이를 두지 않고 다 병 고쳐주고 사랑하시고 그런 분 같아.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신다고 믿고 있어요. 참, 예,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자기들이 맞대는 거예요. 왜? 그리고 자기들만 하늘나라로 데려간대. 예, 왜? 자기들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라는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또 제가 옛날에 몸담았던 안식일 교인. 또 몇몇 그런 교단이 있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저도 그 기분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 세미나를 할 때 참가하는 그 사람들에게 결국은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뭐 도둑질 하지 말라, 뭐 간호하죠. 그거야 뭐 다들 뭐 잘 하고 있는 편이고, 그러니까 제일 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거. 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만 됩니다라는 그 설득을 하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한 사람. 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여기에 싫어한다는 단어 속에는 evil, 악이라는 그 뜻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처사,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해? 싫어. 그 싫은 감정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거예요. 아니 그 놈의 새끼도 용서 받았대? 그건 있을 수 없어. 그렇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의 정의라고 생각해. 그건 정의롭지 못하다. 저런 놈은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은 용서해주고 구원을 해주는 거는 그거는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저런 놈을 말도 뭐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더 이상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된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그 삐뚤어진 본능으로 우리 유전자에 배어 있어요. 아마 우리가 나중에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본래 모습으로 부활시켰을 때가 돼야 아마 그런 감정은 완전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자,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제가 이 이상구라는 사람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다 그러면 참 웃기고 있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메시아가 와서 어디로 와요? 어디로 온다고 생각하냐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뭐를 새로 짓는다? 그 파괴된 로마가 파괴해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설한다. 예,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 그래서 이제 그러나 요나는 이렇게 그렇게 싫다는 것이 이게 악하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는 뭐예요? 정당하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이거 뭔가 하나님이 이게 잘못 판단하셨을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와께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참 좀 모순이 있는데, 내가 고국에서 지금은 요나는 고국으로부터 어떻게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니느웨 와 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냐. 이러하겠다고는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제가 보니까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쳐서 이제 선포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 꼭 이렇게 이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 같아서 자기가 독였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고구 있을 때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옳은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했죠.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 전쟁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와 누구의 전쟁? 예,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 그러면 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논쟁이 일어났다? 그렇죠. 천사장 루스벨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무조건적 사랑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쁜 놈은 벌 주고 착하면 상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싸움이 여기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나 이제 안 살랍니다. 이 꼴을 보고 어떻게 삽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버리셨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진짜로 나는 하나님을 섬길 생각이 없습니다. 생명을 취하라 라는 말은
요나가 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생명은 누가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요나는 우리 유대인에게나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지 어떻게 니누에?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또다시 살 생각이 없어졌다. 그래서 유대인도 그 다시 쓰러가는 배를 탔을 때도 이제는 살 생각이 없어서 어떻게 배 밑바닥에 가서 에라 잠이나 자자 하고 있을 때 이제 제비 뽑아봐 그래서 나 맞지 던져 나는 아예 지금 살 생각이 없어 근데 이번에도 뭐예요 이제 하나님 보고 저는 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뭐예요?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요나는 간땜이도 커. 그렇죠? 간땜이도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생각의 기준에 비해서 틀리면 마음 놓고 어떻게 해요? 아, 당신하고 이제 같이 갈 생각 없습니다. 그냥 주신 생명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 이거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 모욕도 하나님이 지금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애를 키워 보면 가끔 가다 여러분이 이제 그 정말 그 옛날에 제가 그 딸 둘의 막내 아들을 키울 때. 제가 그 이제 딸 둘은 연년생이었고 이제 막내 아들은 5년 터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5년 만에 이 꼬마가 또 아들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제가 뭐 완전히 헷가닥 가가지고 너무 좋아해 놓으니까 이 녀석이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아요. 사랑한다는 걸 알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아시겠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냐? 사랑 안 하냐?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상대를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말은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아니까 어떻게? 믿음이 있지. 믿을 수가 있지. 그렇죠. 신뢰할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교회 다니면서 봉사를 많이 한다, 뭐 자꾸 이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아직도 개념이 없어. 그러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 열심 있는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 사람 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믿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뉴스타 센터에 있다가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니까 난리가 났어. 우리 둘째 딸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둘째 딸이 자기가 그 학교에서 만든 사기로 참 이쁜 고양이를 만든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걸 색칠도 하고 그거를 굽고 뭐 그래서 아주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아빠 좀 보라고 자랑을 하길래 제가 와, 잘 만들었다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 방에 딱 이렇게 책상 위에 딱 놔놨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그때 네 살 때야 아시겠죠? 누나 방에 들어가서 그걸 훔쳤어. 훔쳐서 이제 감추어놓고 있다가 두통이 난 거야. 그래서 뺏겼어. 뺏겼는데 어느 새끼가 자꾸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야. 그 말도 안 돼. 굉장히 갖고 싶었던 말이죠. 이제 그러고 있는 차에서 내 거야, 내 거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왜 내 거야?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아니야, 내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들어가니까 이제 둘이 그러고 있길래 제가 어떻게 심판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누나 거 맞아. 너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이거는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나한테 돌려줘. 그래서 이제 종결됐어. 그랬더니 우리 이 막내 놈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빠한테 협박을 해요. 자기에게 불리하게 심판을 했다. 그치?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 아빠하고 안 놀 거야. 아시겠죠? 아빠하고 안 놀 거야. 그러면서 나 오늘부터 아빠 미워할 거야. 그는 우리 집 사람도 많이 그랬어. 저거 나 당신 미워해 그래.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기만 하면 당신은 고통스러울 거야. 나도 알아. 그래서 난 지금부터 미워할래.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간땜이가 부었다. 그러니까 요나도 이거 읽어보니까 뭐예요? 간땜이가 부었다. 그건 뭐냐면 적어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건 아는 거야. 그런데 악독한 이 아시리아 니느웨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나쁜 놈들을 구원한다는 이거는 못 참겠어. 그 조건적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요나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요나서가 있는 이유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요나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놓은 데가 있습니다. 11장일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이 율법주의의 철저한 조건적 사고방식에 빠져서 율법주의에 꽉 얽매여 있는 것을 풀려면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상상도 못할 만큼 이방 하나님 율법 하나도 안 지키는 왜 율법 주지도 않았어?
그 율법이 없어, 이방인들은. 그런 사람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저것들은 구원받았다고 뭐예요?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꼴을 보면 자기들은 아직도 구원받은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이래서 시기 나게 하기 위해 나게 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일까? 라고 알아보고 깨달아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대놓고, 당신이 주는 생명 나 안 바꿨어. 이만큼 하나님을 모욕할 만큼, 간대미가 보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아직 믿는다. 예. 아시겠죠?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랬을 때, 네가 지금 성냄이 전혀 합당하지 않다. 전혀 합당하지 않다. 네가 왜 성낼 이유가 없다. 그러나 요나로서는 성낼 이유가 너무너무 확실한 거야. 이 얘기는 또 어디 나온, 어디에서 등장하느냐고 하면은, 그 돌아온 탕자 얘기에 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죠. 허랑방탕 뭐요? 막 술 먹고, 막 도박하고, 여자들한테 막 뿌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완전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우와! 하고, 받아들였어. 그랬더니 큰아들이 어떻게 열받았어. 그래서 아버지는 뭐 하는 거예요? 잔치하자. 이 기쁘다. 내가 잃어버렸던 도망간 놈을 뭐라고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고 죽었던 아들 다시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가지고 이제 파티를 벌렸는데 큰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왜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 안 하면 아버지가 쫓아낼 거다. 철저히 유대인적 조건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래서 와서 이거 웬 파티냐 그랬더니 그게 하인들이 동생이 돌아온대. 뭐라고? 그 새끼가 돌아온 뒤 파티를 한다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쫓아나왔어? 쫓아나와서 어떻게? 아니, 네가 화낼 거 없잖아. 나는 죽은 아들 살아온 거야. 잃어버렸던 아들 뭐요? 다시 찾은 거 아니야. 나는 돈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 나는 내 아들 사랑해. 그 옷 같은 장면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너의 성냄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 탕자의 아버지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탕자가 돌아왔으니,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도
나는 우리가 이렇게 파티하고 즐겁게 마시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에게는 그게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마땅하고. 아시겠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에게 마땅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뭐예요? 말도 안 돼. 여기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갈등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배우면 이런 거를 전혀 성경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다 합다. 네가 성내는 것은 절대로 합당하지 않다. 내가 니느웨 그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고 구원한 것이 마땅하다. 요나가 하나님한테 대꾸도 안 하고 어떻게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저 언덕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앉았는데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습니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그 요나가 안 돌아가고 그 동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난 죽겠습니다 이래놓고 이제 동산 위에 올라가 가서 뭐를 지었다고요? 초막을 지은 걸 보면 좀 오래 묵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왜 묵으려고 그럴까? 보세요. 그 이유는 금방 나옵니다. 그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싶었어. 지금 이거는 자기가 볼 땐 이거는 지금 이게 말이 안 돼. 이거 하나님이 따로 어떤 계획이 있을 거라고. 결국 이 자식들은 뭐예요? 하나님 다 죽일 거라. 그래서 그거 보기 전에는 떠나기 싫어. 자기 생각이 옳은 거야.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방인들 특히 니느웨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은 진짜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보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늘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늘이 있어요? 초막을 지었으니까. 제가 왜 이 그늘을 강조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조금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능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뭐가 지게 하여 그때는 이제 이 니느웨라는 데는 이제 한 대낮에는 굉장히 딱 따가운 햇살 그늘이 지게 하여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그 방능쿨을 인하여 어떻게 심히 기뻐하였더라. 그러니까 요나는 참 천진난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싫으면 심히 싫고 그러니까 좀 천진난만 어린아 싫으면 뭐 싫어 그러고 좀은 뭐야 그러고 예수님 뭐라 그랬게? 천국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뭔가 어떤 권위에 또는 체면에 다른 사람들, 주위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해가지고 그게 눌려서 살지 않고 그래서 그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죠. 심히 기뻐하였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이 니느웨가 지금 뭔가 여기에 하나님이 드디어 뭐예요? 와장창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그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쿨을 밑에서부터 갉아먹게. 갉아먹게 하니까 박는 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여기 지중해, 그 아프리카에서 그 사막에서 발생하는 그 뜨거운 바람이 그 아프리카니까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서쪽으로 불어오는데 이거를 그 지역에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태풍도 여기서는 태풍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 태풍을 미국서는 예? 미국서는 뭐라 부르죠? 허리케인이라고 부르죠. 다 똑같은 거예요. 허리케인, 그 다음에, 뭐, 지역마다 그 태풍을 부른 이름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이 바람의 이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이름인데, 시로코라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불고 있어. 그 동풍이 가끔 가다가. 근데 그때가 되면 이 아프리카 그 뜨거운 사막에서 갑자기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피부가 막 드라이해져가 땡기고 막 밤에도 기온이 안 떨어지고 그 사람들이 그때는 뭐 에어컨도 없으니까 정말 열대야 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런 바람이었어요. 이제 그 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좀 신경이 예민해지고 짜증을 많이 내고 그런대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 위에 쪼매 요나가 홍곤하여 아이고 자기가 죽겠어 스스로 죽기를 아이고 뭐 죽어버려야 되겠다 사는 것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가 내게 나으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요나에게 있을 때, 요나야, 네가 이 박는 쿨 하나가 죽어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박는 쿨이 죽어버렸는데. 이가 지금 막 속상해하는구나. 응? 속상해. 그게 합당하냐? 박능쿨 하나 죽었는데, 네가 그렇게 응? 속상하고, 뭐 죽고 싶도록 속상해. 속상.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요나 참 재밌는 사람이야. 내가 성내어 너무 성이 나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아 솔직하네 이 자식. 그렇죠. 응? 자 이제 하나님 차례야. 하나님이 딱 이제 딱 약점을 잡았어. 무슨 약점이요?
아, 이 사람, 그렇죠? 자, 너는 그 박는 구리, 그렇죠? 네 위에 그늘을 만들어 가지고 뭐 그렇게 해 주는데, 그 박는 쿨 하나가 죽었다고 그렇게 속상해 하는데, 너는 박는 쿨을 사랑했잖아, 그렇죠? 그 사랑하는 자기가 참 좋아했던 박는 쿨, 심히 좋아했다 그랬잖아. 그 좋아하는 거 하나가 죽으니까 어떻게? 너무 속상하고 열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야, 박는 쿨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심정을 요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요나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하였지. 어? 하룻밤에 낳았다, 하룻밤에 죽어버린 이 박는 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사리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네가 박는 쿨 하나고 아낀다면 이 사람하고 소하고 양하고 그것도 아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박는 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사람들이 12만 명이고 육축도 많이 있는데 네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고 요나서는 딱 끝납니다. 요나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 끝나서, 끝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왜 여기서 끝날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요나가 할 말이 없으니까. 끝나야지. 요나가 할 말이 있어 없어? 요나는 유구 뭐니?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그 하나님 말 요 한마디에. 요것도 뭐예요? 연아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응? 그래서 너도 그 박는 쿨 하나, 그거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는데 이제는 진짜 아무리 니느웨 사람이라도 박는 쿨보다 더 중요하고, 그러니 사랑하는 것이 박는 쿨만 사랑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거는 그건 뭐예요? 그거는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한테 박는 쿨처럼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해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박는 굴처럼 그늘이라도 만들어서 자기한테 조금 유익을 주면 좋아하고, 유익을 안 주면 뭐예요? 죽어도 좋고. 결국 요나가 어떤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사실이 드러나게 해요. 철저히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한테 유익하면 박는 쿨이라도 좋고 안 유익하면 뭐예요? 사람이라도
죽어서 대져버려도 좋고. 그래서 그런 이기심, 욕심,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적 우월감 다 웃긴다. 나는 네가 아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네가 이때까지 알아왔던 그 하나님과 다르다. 너도 오늘 새로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 네. 그래서 여기서 대화가 끝나야 되겠죠? 네, 대화가 여기서 끝났다는 말은 요나는 할 말이 더 이상 그렇게 대꾸 잘하던 요나가 드디어 대꾸를 할 수 없고 나는 참 이기적인 인간이구나. 나는 정말 자존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못된 인간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배 타고 있던 그 모든 이방인들과 요나도 드디어 뭐예요? 구원했는데 니느웨 사람도 구원하고 제일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야. 그만큼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기를 우리 이방인들을 다 구원해 놓고 유대인들이 샘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로마서 11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알았던 하나님과 아주 다른 새로운 하나님,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시키지도 않아도 어떻게 박수를 치면서 유전자는 켜지고 암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무엇으로 병자를 고치신다?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는 말이 맞죠. 자, 그래서 오늘도 결국 이 아주 꼴통,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보다 구원하기가 훨씬 힘든 꼴통이 결국 누구다?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오늘 밤도 이 하나님을 마음에 탁 품으시고 잘 주무시고 그 주무시는 동안에 그 생명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모든 이방인들 그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셔서 구원하시고 또 요나도 아직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고기 배 속에서 구원하시고 정말 끝까지 요나를 보내서 요나의 두 눈으로 그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요나로 하여금 그 두 자기의 두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요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거는 옳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요나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구원은 인간이 뭔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말을 잘 들어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요나처럼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해도 결국 그 요나를 끝까지 이해시키시는 하나님, 그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마지막으로 그 요나의 마음 속에 아하, 내가 정말 유대인이라는 그 프라이드, 자존심, 정말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셔야 된다, 그 편견, 그 자기 조금이라도 그늘을 주면 그 박능쿨은 좋아하면서 인간들의 목숨은 악하면 죽어버려도 없어져도 좋아. 그런 철저히 조건적 마음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마침내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그 무조건적 사랑을 결국에 요나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유전자가 켜진 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